하나님,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.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켜 주 앞에 기쁨으로 서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, 칭찬받는 자녀들 되도록, 사랑받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,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, 또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. 이 예물이 하나님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,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, 또 그곳에서 그 역사를 보는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 동기로 교통되기도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시 잡으며 한 걸음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, 또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손 위에, 또 우리 찬빛교회에,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. 아멘.